그래서 그는 그 가게에서 무엇을 파니?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뭐부터 만들어 봐요? 그는 판다. 그는 판다라는 표현은 그렇죠. 그래서 얘는 양념이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팔수 있다도 아니고요. 됐습니까? 팔 것이다도 아니기 때문에 두 번째 배웠던 하다시 그리고 희가 하는 행동이라 더즈가 들어있습니다. 첫 단계 그는 파니? 그렇죠. 더즈이세 문장 완성. 그렇죠. What does he sell at the store? What does he sell at the store? 무엇을 파는지 물어보는 거죠. 양념 안 들어갔고요. 하다시기 때문에 비동사 is he 이렇게 해서도 안 된다는 건가 지금까지 배웠어요. Does he sell이에요? Is he sell이 아니고. 그랬더니 장난감 판대요. 그렇죠. He sells toys there. He sells toys there. 자, 이 문장에서는 새로운 걸 하나 더 알려드립니다. 바로 얘인데요. There의 뜻이 뭐죠?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거기에서 여기서는 이 뜻이고요. 거기로란 뜻도 go there 하면 거기로 간다 이럴 때는 또 거기로란 뜻이야. 자, 이거 뭐를 안만 길어봤자 한 거예요. 이거 뭐를 안만 길어봤자 한 거냐? 그 가게에서가 뭐였더라? 그 가게에서란 말 대신에 거기에서 그는 그 가게에서 장난감을 판다 이렇게 해도 되지만 그는 거기에서 장난감을 판다 해도 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at the store 같은 말도 안만 길어봤자 할수 있어요. 됐습니까? 그냥 the store 그냥 the store는 안만 길어봤자 이시지만 at the store는 그 가게가 아니고 그 가게에서니까 거기에서라는 말로 바꿔 쓸수 있고 영어에선 거기에서란 말은 뭐다? There다. 이것도 알아주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안만 길어봤자 할수 없었으면 대답이 어떻게 됐어야 되냐? He sells toys at the store. 해야 되는데 at the store 길고 귀찮잖아요.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너는 여기에서 무엇을 팔 것이니 뭐부터 만들어 와요? 너는 팔 것이다라는 표현을 영어로 하면 그렇죠. 팔 것이다라는 말은 언제 할 일을 얘기하고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양념 will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누가다에서 다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여기에 be가 필요 있어 필요 없어. Yes, 그 이유는 sell의 뜻이 뭐기 때문에 팔다 하다시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러면 첫 단계 넌팔 거니? 문장 완성. 그렇죠. What will you sell here? What will you sell here? 오케이. 그랬더니 난 주스 팔 거래요. 그렇죠. I will sell juice here. I will sell juice here. 저희의 잘하는 점은 뭐냐? 청각 집중력이 좋아서 들은 걸잘 따라해. 그래서 문장을 말하는 속도가 빨라. 근데 잘안 하는 점, 또는 못 하는 점, 앞으로 열심히 해야 될 점. 연습을 좀할 시간이 없는지 잘안 하고, 선생님이 보내준 동영상을 주의 깊게 안 봤다는 거. Yes, 됐습니까? 오케이. I 자, 뭔 설명, 선생님이 지금까지 설명했던 게 무슨 이유로 설명하고 있는지 알겠죠? 자, 그 다음 계속해서. 몇 시까지 가야 되는데? 4시까지 원래 가야 돼? 조금만 더 나한테 시간을 줘. 나도 시간이 필요해. 나도 서희한테 가르쳐주고 싶은 게 많단 말이야. 오케이, 너는 그 종이를 어떻게 자를 수 있니? 뭐부터 만들어 봐요. 그렇죠. 너는 자를 수 있다. 냄새 납니까? 양념 치킨 냄새 나요? 후라이드 치킨 냄새 나요? 양념 치킨 냄새 나죠? 그렇습니까? 그럼 너는 자를 수 있다를 영어로 표현하면? You 그렇죠. can 컷이죠. 그래서 할수 있다니까 양념 캔을 썼고 컷의 뜻이 뭐니까 다르다니까 비가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첫 단계 넌 잘할 수 있니 문장 완성. 그렇죠. How can you cut the paper? How can you cut the paper? 그럼 여기서 안만 길어봤자 할수 있는 건
The paper, 그 종이니까 그 종이라는 말을 또할 필요 없이 뭐라 그러면 돼? 그렇죠. 그것이란 말로 바꾸면 되죠. 오케이. 가위로 자를 수 있대요. I can cut it with scissors. I can cut it with scissors. 자, 지금 하는 말을 잘 보, 선생님 지금부터 질문한 걸 잘 보면 묻고 답하는 말을 어떻게 하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야. 자, with scissors 했듯이 가위로 오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가위로 어떻게 가위로 it은 뭐 대신 왔고 더 paper 대신 왔으니까 이 대답 듣고 싶어서 그래서 뭐라고 부른 거야? 영어 문장은 그래서 선생님이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계속 얘기하는 거야. 이 부분만 만들 줄 알면 나머지는 일도 아니야. 됐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누가 다를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계속 선생님이 수업을 했던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훌륭하게 잘했습니다, 오늘. 네, 안녕히 가세요.